알츠하이머병의 치료를 위해서 서브벤트큘라존 뉴로제네시스라고 하는 현상을 타겟을 해서 알츠하이머병의 치료의 가능성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 그림에 있는 뇌는 로던트, 즉 마우스와 랫의 브레인이긴 한데 사람과 비슷한 이 뉴로제네시스와 관련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뉴로제네시스라고 하는 것은 뇌 속에 있는 스템셀, 줄기세포로부터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는, 즉 뉴런이 새로 생겨나는 현상을 뉴로제네시스라고 합니다. 성체 뇌에서, 어덜트 뇌에서, 여러분과 저처럼 뇌의 발달이 끝난 뇌에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줄기세포가 필요하고, 그 줄기세포가 위치하고 있는 부위가 두 부위가 되겠습니다. 한 부위가 이제 진성민 학생과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서브벤트큘라존이고, 또한 부위는 서브그래뉼라존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두 부위에는 성체 뇌에서도 줄기세포가 존재해서 여기서부터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서브벤트큘라존의 위치, 해부학 구조를 말씀드리면 뇌는 이렇게 빈 곳이죠, 뇌실. 그 중에 이 레터럴 벤트리클의 벽을 이루고 있는 곳이 서브벤트큘라존이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뉴로블라스트가 올팩토리 벌브, OB라고 하는 올팩토리 벌브로 이동하고 이동하는 경로를 로스트랄 마이그로토리 스트림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서브벤트큘라존에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또한 부위는 히포캠퍼스, 여기 히포캠퍼스가 여기 있고 확대한 그림인데 히포캠퍼스 안에 구조물인 덴테이 자이러스가 있습니다. 이 덴테이 자이러스를 줄여서 디지라고 하는데 이 덴테이 자이러스는 크게 두 부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그래뉼 셀 레이어고 요 노란색으로 진하게 보는 것이 그래뉼 셀 레이어고 그 속에 있는 곳이 하일러스라고 합니다. 하일러스. 이 그래뉼 셀 레이어와 하일러스의 경계가 되는 곳이 서브그래뉼라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줄기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줄기세포로부터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이두 부위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세포는 당연히 특별한 뇌기능의 역할을 합니다. 패턴 세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인지기능의 한그 현상 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서브그래뉼라존에서 만들어지는 세포가 관여하는 기능이라고 알려져 있고 서브벤트큘라존 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세포는 이 후구라고 하는 냄새를 맡는 부위의 후각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특별히 서브벤트큘라존 뉴로제네시스로 만들어진 세포는 손상된 세포를 교체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이 부위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이 어덜트 뉴로제네시스라고 하는 성체 내에서 줄기세포로부터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일이 알츠하이머병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고 그것이 기능에 증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 내에서 에베타가 많은 것처럼 이를 미믹한 알츠하이머병 동물 모델에서도 에베타를 과발현시키게 되면 사람과 마찬가지로 뉴로제네시스의 임페어먼트,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A베타가 사람 내든 동물 내에서 많아지게 되면 뉴로제네시스의 손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덜트 스템셀, 성체 줄기세포로부터 프로리퍼레이션, 증식이 억제되고 디퍼런시에이션, 분화가 억제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리하면 알츠하이머병에서 증가된 A베타가 뉴로제네시스를 억제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기전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뉴로제네시스가 일어나는 두 부위가 있다고 했는데, 서브 그래뉼라존, 서브 벤투클라존 각각에서의 뉴로제네시스 감소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결과들이 있지만, 주장들이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알츠하이머병에서 감소된 이 서브 그래뉼라존 뉴로제네시스는 인지기능 장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보이는 세컨더리 심텀 중에 우울감도 이 서브그래뉼라존 뉴로제네시스 감소에 의해서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알츠하이머병에서 서브벤트큘라존 뉴로제네시스에 대한 역할은 아직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현상을 관심 있게 연구를 하고 있고, 알츠하이머병이 아닌 다른 퇴행성 신경질환, 뇌손상에서는 서브벤트큘라존 뉴로제네시스가 평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상된 세포를 교체를 하는데, 당연히 뇌질환에 의해서 서브벤트큘라존 뉴로제네시스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 뇌에서도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손상된 세포가 일부분은 재생이 되는데 이것이 안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설명드리는 어덜트 뉴로제네시스와 관련된 우리 뇌의 재밌는 복구 기능, 아까 뭐 쉽게 항상성 유지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뭐 효소에 배울 때도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사를 조절한다, 효소가 기능을 한다고 했는데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소와 같은 바이오케미컬한 변화도 있지만 뇌 구조의 변화도 항상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네이처 메디슨이라고 굉장한 전명한 저널에서 이런 개념을 그림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이 X축이 질병이 진행되는 시간이라고 봤을 때 주황색으로 보이는 것이 손상이 축적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이 바이올로지컬 리스판스도 스레시홀드에 도달하게 되죠. 어쨌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병이 진행됨에 따라 손상은 계속 증가하더라. 하지만 초기에 우리 뇌는 강력한 보상작용을 보입니다. 여기 쓰는 것처럼 내인성 보상작용 내지는 리모델링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떤 질환을, 뇌질환을 치료하려고 할 때는 초기가 이런 내재성 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으로 알수 있죠. 그래서 이 초기를 뭐 옵티말 트리트먼트 윈도우라고 하고 알츠하이머병에서도 그런 개념이 있어서 제가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고 뒤에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엔도지니어스 컴펜세이션 앤 리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현상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배우고 있는 뉴로제네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뇌가 손상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뇌에서는 말씀드린 줄기세포로부터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서 손상된 세포를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 능력이 반응이 초기에 굉장히 가능하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뉴로제네시스를 더 높게 내지는 이 시기를 오른쪽으로 좀만 더 증가시킬 수 있으면 이 주황색이 한이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죄송합니다. 저도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서브 벤트큘라존 뉴로제네시스를 증가시켜 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 뇌에서 신경세포에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뇌에는 엔도지니어스하게 컴펜세이션 리모델링 리커버리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알츠하이머병이든 뇌질환의 중요한 치료 타겟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서브 벤트큘라존은 뇌에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뉴로제닉 리전 둘 중에 하나이고 이 뉴로제닉 리전 중에 하나인 서브 벤트큘라존은 뭐 사람, 원숭이, 설치류, 새, 파충류 어류 모두 뇌에서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연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츠하이머병을 환자 내에서 연구를 하면 좋겠지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주로 로던트, 래시나 마우스 내에 서브 벤트큘라존을 통해서 환자 내에서 알츠하이머 환자 내에서의 서브 벤트큘라존의 변화, 타겟팅 이를 통한 치료의 결과를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환자에 대해서 서브 벤트리큘라존 뉴로제네시스에 의한 치료 효능을 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설치류 내에서 이 서브 벤트리큘라존 뉴로제네시스를 타겟하는 치료 효능을 연구를 하고 이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그림은 알츠하이머병은 아니지만 헌팅턴 디지즈, 파킨슨 디지즈 동물 모델에 서브 벤트큘라존 뉴로제네시스를 증가시켜서, 즉,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벤트리클인데, 이 레터럴 월에 뉴럴 스템셀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유전자 요법이나 뉴로트로팩터들을 주면 뉴럴 스템셀로부터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면 헌팅턴 디지즈나 파킨슨 디지즈에서 손상된 정확하게는 스트라이아탈 셀, 뉴로트랜스미터로 따지면 도파미너직 뉴론이나 가바너직 뉴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손상된 도파미너직 뉴런이나 가바너직 뉴런이 교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헌팅턴 디지즈나 파킨슨 디지즈 동물 모델에서 스트라이아텀의 손상된 뇌세포가 줄기세포로부터 교체된다라는 것이 증명된 것을 실험의 결과를 정리한 요약 그림이 되겠습니다. 앞서 실험 결과는 헌팅턴 디지즈, 파킨슨 디지즈 동물 모델에서 결과고, 이 결과는 스트로크, 뇌졸중 동물 모델에서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파란색이 서브벤트큘라 존이 위치하고 있는 벤트리클, 뇌실입니다. 이 뇌실 벽을 서브벤트큘라 존이라 그러고, 거기에 뉴럴 스템셀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 뉴럴 스템셀이 있는 이 레터럴 벤트리클 바로 옆에 있는 뇌 부위가 앞선 동물 모델의 뇌 부위도랑 마찬가지로 스트라이아텀이 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카우데이트 putamen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 서브벤트클라 존 뉴로제네시스 부근에 MCA라고 하는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 어클루전을 유도하게 되면 즉 뇌졸중을 유도하게 되면 시커멓게 보이는 인팍션 이스케믹 데미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엔지오제네시스에 의한 혈관 신생이 되겠습니다. 세포가 이동해가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혈관이 생성되어야 됩니다. 이 경우도 경색이라는 부위로 혈관들이 만들어지고 이 혈관을 따라서 줄기세포, 다른 말로 뉴로날 프로제니터 셀로부터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이동해 가게 됩니다. 빨간색으로 보면 이동해 가고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동해 가서 머츄레이션이 돼서 기능을 하는 뉴론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스트로크, 뇌졸중 뇌에서도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서 서브벤트큘라 존에 있던 줄기세포로부터 새로운 세포가 이동해 가서 손상된 뇌세포를 교체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 이어서 이 데이터도 스트로크에서의 서브벤트큘라 존 뉴로제네시스에 의한 디제너레이팅 뉴런의 리플레이스먼트를 도식화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레터럴 벤트리클에서 새로운 세포가 조금 만들어져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올팩토리 볼브로 이동해 가거나 스트라이톰 콜텍스로 조금은 갑니다. 실험적으로 디텍션 되기 아주 어려운 정도로 이동은 해가지만 이 그림의 예처럼 스트로크 등의 뇌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레터럴 벤트리클에서 즉 서브 그래뉴라 존에서 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노란색으로 보이는 새로 만든 세포가 많이 이동해 가게 되죠. 스트로크 일어나게 되면 우리 앞서 그림에서 계속 보신 이 스트라이텀 스트라이탈 뉴런의 손상이 일어나고 이것이 새로 만들어진 세포에 의해서 교체가 일어나게 되고 이 부위는 CX, 콜텍스가 되겠습니다. 즉 콜티칼 뉴런도 이 레터럴 벤트리클에서 이동해 온 세포가 교체가 되는 타깃 리전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히포캠퍼스, 즉 학습과 기억에 중요한 부위인 히포캠퍼스, 특별히 CA1 리전으로도 이 레터럴 벤트리클에서 만들어진 뉴로블라스트가 줄기세포가 이동해 가서 손상된 세포를 교체할 수 있다. 정리하면 스트로크 브레인에서 뇌졸중이 일어난 뇌에서도 서브벤트큘라 존 뉴로제네시스를 통해서 콜텍스, 콜티칼 뉴런, 계속 말씀드린 이 스트라이탈 뉴런뿐만 아니라 학습과 기억에 중요한 CA1 피라미달 뉴런도 교체가 될수 있다. 리플레이스먼트가 된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손상된 후에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그림을 보셨죠? 헌팅턴 디지즈, 파킨슨 디지즈, 스트로크에 의해서 스트라이텀이나 콜텍스나 CA1 등의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서브 벤투큘라 존에 있던 스템셀이 이동해 가서 리플레이스먼트를 하더라. 손상된 세포를 교체하더라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알츠하이머병도 앞선 예에서 보신 헌팅턴 디지즈, 파킨슨 디지즈, 스트로크와 마찬가지로 서브 벤투큘라 존 뉴로제네시스를 통해서 손상된 세포를 교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즉 알츠하이머 디지즈가 진행됨에 따라서 SVZG로부터 만들어진 뉴럴 프리커서 셀이 리제너레이션이나 리프레이스먼트라는 직접적인 에비던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지금 진성민 학생과 연구를 하려고 하고 플러스 이제 이것이 우리 과제로 따지면 타깃이 되겠죠. 이를 조절하는 치료 방법 물질로는 그로스팩터나 이 다른 질환에서 알츠하이머가 아닌 다른 질환에서 서브벤트큘러 존 뉴로젠 증가시킨다고 하는 약물들을 알츠하이머병 내에 처리해서 이 엔도지니어스 뉴로제네시스를 치료적으로 조절해보는, 정확하게는 뉴로제네시스를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치료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연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과제 작성과 좀 관련해서 도움이 되시라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알츠하이머병 뇌를 치료하기 위해서 서브벤투큘러 존 뉴로제네시스는 중요할 것이다.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전 보고들이 많죠. 이를 통해서 이제 저 같은 과학자가 이 타깃을 어떻게 조절할지를 정할 때 이런 문헌을 참고하게 됩니다. 이두 가지 논문은, 제가 참고했던 많은 논문 중에 일부분이고요. 많은 논문들에서 어떤 내용들을 소개해 주고 있냐면, 치료를 위해서 어덜트 뉴로제네시스를 조절할 수 있는 인자들, 물질들, 앞선 슬라이드의 표현대로 드럭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아놓은, 내지는 이런 것들을 알츠하이머병이 아니더라도 다른 질환에서 처리하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보고한 논문들을 요약한 리뷰 논문이 되겠죠. 이 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논문은 좀더 구체적인 테이블 표가 있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서브벤투큘러 존 뉴로제네시스를 AD 치료의 타깃으로 여러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중요성을 바탕으로 정했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타깃을 조절할지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린 두 가지 등의 논문으로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찾으신 타깃을 조절하는 물질 방법을 논문을 통해서 충분히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한 테이블은 앞선 슬라이드 말씀드렸듯이 서브 벤투클라 존 뉴로제네시스를 증가시키는 방법들, 물질들, 드럭들을 정리해 놓은 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물질들, 이런 인터벤션, 중재를 가했을 때 서브벤투클라 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모델들에서 사용되었는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MPTP 챌린지라고 하는 것은 파킨슨병을 유도하는 실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때 HCT1026을 처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GDF11을 처리했다. BMB5를 처리했다. 뭐 CXCL이라고 하는 케모카인을 억제시켰다. 뭐 이런 서브벤투클라존 뉴로제네시스를 증가시키는, 조절하는 뭐 라파마이신 등과 같은 이런 약물들, 물질들을 보고를 한 표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표에 설명한 이 물질들 중에 어떤 물질을 선택을 해서 알츠하이머병 모델에 적용할지를 고민을 하는 거죠. 전부 다 알츠하이머병 모델에서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비슷한 환경, 가능성이 있을 것을 여러 가지 인자를 두고 후보 물질들을 좁혀 나가다가 한두 가지를 테스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실험을 할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 액티브 러닝의 목표가 의학 연구 체험이죠. 여러분이 과학자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타깃을 한번 정해보고
그 다깃을 조절할 수 있는 문지를 이런 식으로 찾아서 한번 추정해 보는 것이